저희가, 아까 우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제 12달 프로젝트로 그림책을 한번 사람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주제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저녁 이 시간에 이제 하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배움으로 7월 배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세 권의 그림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네 권을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또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자면 아마 이게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예전에는 좀 많이 보여드렸고 다 읽어드렸는데, 이제 네 권, 세 권, 네 권을 하다 보니 다 보여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책들을 좀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고 싶고, 나눔도 해야 되고, 그림책은 나눠야지 뭔가가 저희에게 좀 와닿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책은 간략하게 그냥 제가 어떤 내용이다 소개해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포천에서 자그마한 그림책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격 과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민간 자격증으로 강사 양성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아까도 우 대표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책을 이제 드린다고,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글쓰기를 하다 보니 작가 아닌 작가가 되어서 글 쓰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지내고 있는 아주 초짜배기 작가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림책은 한 개인저서가 아니라 그림책은 소장용을 한 12권 정도 냈고요. 만들었고요. 그리고 종이책을 공조로만 14권 정도 참여를 했었어요. 14권 정도 이제 참여를 하다가 제가 요번에 개인저서를 2년에 걸쳐서 저렇게 지금 앞에 나와 있죠. 요번에 개인저서를 하나 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세 권의 책은 개인저서 내기 전에 재작년부터 제가 우 대표님이 하시는 공저를 참여를 하다가 저도 그림책으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림책으로 에세이를 한번 기획 출판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도전해서 세 권의 지금 에세이를 기획하고 책을 출판해낸 작가인데요. 지금 사기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오기 모집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고 전자책. 지금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전자책을 한 26권 정도 쓴것 같은데, 등록하지 않은 게한 3, 4권 정도 지금 있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쓰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자꾸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책으로 관련된 컨텐츠들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이면서 그림책 코치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네 권의 그림책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배움이잖아요, 배움. 우리 선생님들 배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흰 고양이와 수도사 라는 그림책으로 첫 번째 목록을 배움의 시작으로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배움을 시작했는데 또 배움을 혼자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배우며 살아가지고 이 그림책으로 또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삶, 함께 배우며 살아가는 삶, 그삶 속에는 저희가 계속 도전하고, 그리고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시작을 했을 때또 다른 걸 배우고 또 다른 걸 배우고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배움에는 끝이 없는 배움의 지혜라는 세 번째 할머니의 첫 편지로 그 목록을 좀 가져왔고요. 마지막 나는 뭐뭐 배웁니다. 요 책으로 배움으로 성장하는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책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흰 고양이와 수도사. 요 책이에요. 지금 밑에 이미지 보이시죠? 제가 이제 책 이미지는 스캔을 안 했고, 지금 요거를 읽어드리기보다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요책 안에는 많은 주인공이 나오지 않아요. 수도사, 그리고 흰 고양이, 그리고 생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고양이하고 수도사의 이야기인데, 이두
등장인물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배움이라는 주제를 철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중점을 둔 그림책이고요. 수도사 고양이. 고양이 이름이 판고르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배움을 추구하면서 서로 존재를 통해 심오한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그림책인데, 철학 그림책이기도 하고, 또그 철학적으로 탐구를 한다고 봤을 때, 이 책의 이 수도사가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우리가 나다움을 알아갈 때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아,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그림책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좀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움이라는 시작, 그 시작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배워가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어느 날 늦은 밤에 하얀 고양이가 어둑어둑한 길을 지나가다 수도원에 들어가요. 근데 그 수도원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한 곳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환하게. 그 불빛이 있는 곳으로 해서 문 밑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선 방금 촛불이 켜진 책상에 수도사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외롭게 혼자 있는 수도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서로 각자 모르고 있다가 수도사가 자신이 옮겨 적은 책을 읽으면서 고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숨은 의미를 찾고 그 수도사가 나이가 많아요. 그 이전에 많은 책들을 썼겠죠. 근데 우리가 이 책에 제가 봤던 이유가 생각을 계속 나이가 먹으면서 저희는 생각이라는 게 조금씩 깊어지긴 하지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잊고 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의 수도사는 그 의미를 계속 자기가 쓴 책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숨은 의미를 찾고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고양이가 같이 그 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양이가 바깥에 있다 들어왔는데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 상생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 각자를 지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요만 구멍을 찾게 돼요. 그게 무슨 구멍이냐? 생쥐의 구멍이 생쥐의 집으로 가는 구멍인 거예요. 그 구멍을 발견하고 조그만 구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저 안에 내가 나의 먹잇거리가 먹잇감이 있어.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얘는 고군분투하겠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일에 몰두하게 되는 그러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존하고 존중하게 되는 그 시간을 둘만의 시간에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 조금 철학적인 게 조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수도사와 고양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배움을 추구해 가면서 그 배움을 추구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글은 많지 않고 그림으로 이제 나오고 또 질문으로 이 수도사가 하는 질문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발견한 거는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자기 발견과 성장을 발견했고요. 그 안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고양이가 꺼져 있는 방들이 다 꺼져 있는데 불빛이 저렇게 환한 그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찾아갔던 여정, 그리고 그 안에서 수도사를 만나면서 서로 동반자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동반자가 서로 협업해서 가는 관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배움을 이어 나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이 안에서 고양이의 사냥 기술. 그러니까 고양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 안에서 그 작은 구멍 안에 쥐를 잡기 위해 자기 혼자 그 사냥의 기술을 습득하는 그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성장을 상징하는 모습을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빛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빛을 찾았을 때 처음에는 어둠, 빛, 배움의 여정, 실현, 질문, 발견, 그림책, 독자, 초대라고 제가 키워드를 잡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 처음에 이 어둠 속으로 혼자 왔을 때그 무서움과
아무것도 몰랐을 때의 두려움. 그랬는데 그 안에서 스스로 배우고 자기 자신이 어떤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서 서로 공존해서 알아가는 그 관계. 지금 저 위에 그림 보면 수도사와 고양이가 꼭 안고 있잖아요. 서로 존중하는 그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게 되는 과정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르게 발견하게 되는 것들. 그 안에서 또 우리 수도사가 질문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통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선물해주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같이 공생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의 영감을 얻어가고 협력하고 성장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연결 프로세스를 해야 나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어쨌든 우 대표님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책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림책이고 우 대표는 일반 책이었단 말이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몇년 동안 같이 각자의 하는 일을 도와가면서 서로 상생하고 동반자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을 좀씩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쩌면 제가 우 대표님한테 배우는 것, 우 대표님이 저에게 배우는 것들을 같이 도와가면서 할수 있는 성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흰 고양이와 수도사의 관계는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 준다 그래야겠죠. 힘이 돼 주고 서로를 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수도사가 끊임없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안에서 배운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어떤 느낌을 들수 있는 느낌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 고양이 팡구르가 사냥 기술을 연마하면서 거기서 배워가는 과정 또한 우리가 첫 번째 처음 배우는 과정을 조금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도사가 마지막에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다네 라는 말을 해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다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우 대표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광명을 만난 느낌 같은데요. 광명. 광명을 만난 느낌. 그죠? 뭔가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왔을 때 그게 나에게 조금 빛을 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도 매번 일을 하면서, 조금 침체되거나 안될때 있고, 뭔가가 이게 맞나 싶을 때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배움을 통해서 그것들을 또 확장해 나가고, 연결시켜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관계라는 것들도 형성해 가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배움 속에서. 이 고양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양이 팡구르가 사냥감을 잡아챌 때 처음에는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생쥐가. 근데 개를 쫓아다니면서 요리조리 쫓아다니면서 개를 잡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얘가 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다가 참을 때또 인내할 때 내가 참고 기다리며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고양이를 나중에 생쥐를 잡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뭔가 느끼겠죠. 자기가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 발견을 하게 되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찾게 되고 아마도 처음 배움의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양한 것들을 지금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면서 이게 나에게 맞는 것인지 불안해할 수도 있고 내가 배우는 것들이 잘 배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배움이라는 게내 가치와 나의 성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배워두면은 뭔가를 배워도 내가 쓸수 있는 시간은 나에게 올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도 담고 있어서 요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책에서 이 장면이거든요. 이 아이가 계속 지금 나비도 있잖아요. 나비를 쫓아가는 장면, 쳐다봤을 때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몸놀림,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서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줘요. 누가? 수도자가.
그리고 자신의 이 안에서 역량을 발견하고 성장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수도사가 고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고 수도사가 책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고양이가 사냥, 지금도 이제 잡지 못하고 있어요, 고양이는. 근데 그 사냥 기술을 연마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시간을 존중해주고 그 존중하는 모습에서 다양한 배움과 다양성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사회적인 연결성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어떤 그림이 요거거든요. 지금 이 고양이가 안에 뭔가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 뚜렁저렁 그 안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실까요? 내가 뭔가가 내 삶에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것이 내가 할수 없었던 것들인데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막 갈망하고 갈고 했을 때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했던 게 있을까요? 우리 지은 선생님 혹시? 신지윤 선생님? 그랬던 적이 많죠. 네. 생각나는 거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뭔가 바랬던 거? 바랬던 건 이제 내가 일에 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관심 있는 건 많은데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 건가?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우리 아까 유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둠 속에 빛을 찾는다는 거. 배움에서 오는 성장과 성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비슷한 거죠. 내가 무언가 배우려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학습이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이가 지금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우리 수도사가 할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막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수도사는 수도사만의 책을 읽고 그걸 고심하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그 방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 감정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 그걸 알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수도사와 그 고양이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짓는 세계, 전 세계, 여러 번 거듭되어 살아날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이 고양이가요, 어떤 배움과 자, 이책 안에서 어떤 배움과 자아를 발견하고 서로 공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도사와 고양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면서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하면서 독립적으로 몰두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게끔 그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책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배움의 단순한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과정을 아까 우리 안나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나라면 나는 과연 어떤 배움을 시작으로 어떻게 이 배움을 나누어 줄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우 대표님 어떠세요? 네, 뭐, 저도 인생에 경험한 모든 게다 배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무튼 다 리더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배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게 뭐 책이든 강의든 어떤 거든 굉장히 삶의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보람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배우고, 그 배운 것들 또 나누고.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성장하자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아마도 배움의 시작은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배움을 저희가 배움에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용기를 통해서 이 배움을 시작으로 저희는 이렇게 서로 배우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나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함께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 책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매일 배우면서 살아. 이 그림책은요. 아, 제가 근데 아까 공유할 때, 잠시만요. 소리 공유를 했나 모르겠네요. 들리나 보세요. 들리실까요? 안 들려요. 들리세요? 안 그죠? 들려요. 공유할 때 소리 공유를 안 누른 것 같아요. 친구가 나옵니다. 나는 꼭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워터는 작은 물이라는 근데 이 안에서 첫 번째 저는 배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뜻밖의 깨달음을 알게 되는 이 아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늘 뭔가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꼭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그래서 빨리 뭔가를 우리는 뭔가를 배웠을 때 뭔가 빨리 배워서 뭔가를 빨리 하고 싶어 하죠. 그런 성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배웠을 때 나중에는 꼭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안에 뭐가 나오냐면은 몰리가 이렇게 춤을 연습하면서 성급하게 마음을 보여서 스티워터가 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반조의 칼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아이에게 조금 뭔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하고 노력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시간에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아이가 뭐, 그래서 좀더 노력하고 좀더할수 있게끔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씩 옮기는 거는 뭔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노력하는 시간만큼 나에게 그만큼의 능력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많은 시간을 노력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해주는 것. 그래서 성공한 것보다 꾸준하게 뭔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우리 스틸 워터가 이 소녀에게 빨리빨리 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으나 그것보다도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그것들이 내 것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성과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그거로 인해서 성공하는 우리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도 이것저것 많이 하시면서 내가 뭔가를 배웠을 때그 배운 것들을 급하게 배워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써먹지 못하는데 내가 꾸준하게 계속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내 시간의 노력에 비해 그것들을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운다는 거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느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자꾸 표정이 아까도 보셨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접근,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인내심과 헌신이 중요하다고 이 스틸워터가 우리 아이에게 말을 하죠. 내가 과자를 양보하지 못하, 아까 과자를 이렇게 먹는 스티워터가 먹었을 때이 아이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내거 만지는 거 싫어하거나, 내거 먹는 거 싫어하거나, 내가 내 거는 손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리오가 이제 핀잔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죠. 그랬을 때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스틸워터가 행동과 뭔가 그런 것들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자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발전할 수 있게 되죠.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실수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다시 개선하려고 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 근데 보통은 내 욕심이 강한 친구들은 내 욕심이 끝도 없이 욕망이 커지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희미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마련인 거죠. 요것도 제가 한번 두 번째 장면 보여드릴게요. 책이 없어서. 가로 쓴 사람, 그에게 줄 것이 없지, 낡은 외투. 이 멋진 날을 줄수 있을까? 행복해지는 것은 돌덩이 꿀 뿌리는 것만큼만 간단하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때라는 거죠. 깨달았을 때 주는 이야기. 이 아이가 그렇죠? 자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맨날 괴롭힌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에게 낡은 외투를 선물한 나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줘요. 누군가 후문 앞에서도 당당한 누구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마음의 집을 내려놓지 못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범죄자가 되고 싶은 범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감정하면 편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건 행복뿐이다. 나가는 이 친구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되지 않은 것들,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마음, 불신이죠.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틸워터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라는 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우리가 배우고, 매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매일 그것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배우면서 사는 것들의 중요한 것, 그 이야기 안에서는 계획을 하면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어느 것부터 작은 단계부터 나누고, 긍정적인 사고와 인내, 협력과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동기부여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된다라고 이 그림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방법들이 어쩌면 우리 스틸워터가 이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사례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불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스틸워터는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지금 나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정선 선생님? 지금 불가능을 가능하게 일단 일을 쉬고 있어서 하고 싶은 거. 조금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 중이어 가지고 아직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죠.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쉬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될수 있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보다 나에게 나 자신을 높이는 이해하기 쉬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거기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아까 우리 스틸워터가 친구들에게 해줬던 이야기처럼 나도 서두르지 말고 또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다른 변화되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갈구하고 욕망하고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를 먼저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탐색 안에서 내 감정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지금 이 상황,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내 감정이 삶의 다른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지만, 어려웠던 경험이 우리는 수십 번, 수만 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해 볼수 있을지. 근데 한 번이 어렵지.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 번 이제 지내다 보면은 그나 스스로 성장하고 나 스스로를 이해하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내 가치와 내 의미와 내가 두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혼자가 아닌 서로 함께 배우면서, 같이 이겨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아마도 저는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나는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감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될지 나의 자아 발견도 중요하겠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큰 목표가 무엇인지 조용히 혼자 생각해 보는 시간.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 빠르게, 너무 바쁘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가끔 내 자신을 놓치고 가는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최근 내가 발견한 새로운 감정이 있는지, 그 감정과 능력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내 삶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되는지 조용히 나를 탐색해 보는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함께 배워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하다 보면은 함께 같이 자기 성장이 되겠죠? 나 자신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어떤 발견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나
사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지. 근데 요거는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장을 해야 돼. 근데 그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요. 혼자는 뭔가가 할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 그래서 함께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배움을 하죠. 어제도 무언가 배웠어. 근데 오늘도 또 다른 무언가 배워. 그리고 내일도 또 다른 뭔가 배울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배우는 지혜가 저희를 성장시키잖아요. 그 배움의 끝에 있는 할머니의 첫 편지라는 그림책을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정말 재밌고, 앞에 거는 좀 철학적이었고, 앞에 조금 이제 무거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인 그림책이었다면, 요거는 정말 유쾌하고 재밌고 즐거운 그림책이어가지고, 요거는 또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할머니가요, 학교에 갔어요. 근데 이 학교에는요, 나이 많은 할머니 셋, 그리고 1학년 친구 넷이 있는 반인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이 김갓난 할머니인 거예요. 그런데, 받아쓰기 시험을 본대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나마 공부를 해서, 이 할머니는 100점 맞았고, 요 할머니는 90점 맞았어요. 근데 우리 김갓난 할머니는 40점 맞은 거예요. 그 불안해가지고 이 1학년 반장 친구가 채점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몇점 맞았을까 막 보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공부 더 하고 올 걸. 괜히 드라마 보고 자는 바람에 공부를 못 했네 막 이러면서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어느 날 이렇게 요때는 이제 가정 방문이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가정 방문?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신 거예요. 근데 또 학교에서는 또 학교랑 집은 또 다르잖아요? 할머니가 가장 잘하는 게 묵을 써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묵을 만들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집에서 만든 묵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잘 먹어. 그랬더니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묵은지를 이만큼 또 싸주세요. 바리바리. 이게 또 우리 어머니들의 정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견학을 가는 날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김밥을 반 친구들 다 먹고 남을 정도의 김밥을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간식이랑 싸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찝어줘요. 아유, 나돈 같은 거 필요 없다. 막 그러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가서 재밌게 노시고 맛난 거 사서 드셔요 하면서 꼭 많이 드세요. 그거 써주니까 아유 그래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 하면서 모른 척하고 받아요. 그리고 갔는데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할머니가 받아쓰기 연습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여기에서 무엇을 봤냐면은 일제 감정기 때 쓰던 물건들의 이름, 그때 있었던 그런 박물관이니까 박물관에서 옛날에 쓰던 것들의 이름, 그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썼던 거, 내가 알았던 것들인 거예요. 그 내가 잘 아는 것들을 접하니까는 그 글이 눈에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이 한글을 모르는데도 여기에 글은 다 읽으시고 너무 재밌게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시는 거죠.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밥을 먹을 때 즐거움이 뭐였냐면은 평생을 자식들 아니면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해주는 밥만 했었는데 여기 와서 남이 해주는 밥이 먹으니까 또 맛있고 너무 행복하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할머니의 기준에서 할머니의 그 즐거움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이야기여갖고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알게 되죠. 공부는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
또이 아까 100점 맞은 할머니가 같이 와서 숙제를 해요. 숙제를 하는데 할머니가 받아쓰기 이렇게 할까 그랬더니 아이고 해도 즐거운 거를 찾는 거죠, 이 할머니는. 할머니는 이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이게 할머니들은 커피 드시잖아요. 커피 타서 마시는 그 10분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급식 시간에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공부를 40점 맞아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채점하는 거를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재미있으신 거예요.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만약에 나이를 먹고 이 할머니의 나이가 된다면 과연 저희는 어떤 배움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배움의 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이를 먹어도 지치지 않고 배워야 된다라는 그 배움 안에서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할머니의 삶의 이야기와 삶의 의미를 우리는 짚어볼 수 있고요. 자아 성찰과 성장, 그리고 배움의 지속성과 적응력도 이 안에서 배울 수가 있겠죠. 할머니가 첫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새로운 배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너무 귀여우시죠? 그리고 성인들, 우리 자신들이 삶에서 배움을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 지금, 배움에 힘든 고비고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 삶에서 배우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고민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면서 느끼는 성장과 변화.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는 새로움. 여기에 보면 이 안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나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하는 거 도와달라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그깟 거 배워서 뭐 하냐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안 도와주세요. 알아서 숙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겨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아니 도와줘야지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 다음날 학교 가기 전에 마늘인가 뭐를 이렇게 까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학교 가면서 숙제 내주고 간다고 그냥 내가 나안 도와줬으니까 자 하러 보면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되게 삐치고 뾰루퉁한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도 상당히 귀여워요. 생각보다 이 책이 엄청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할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간다는 거는 할머니 스스로가 성장하고 할머니 스스로가 변화된 걸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미래에 대한 배움에 대한 기대, 내 자신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느끼고 그것들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배움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게 사람의 환경이 바뀌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가뜩이나 이 70, 80년 세월을 하지 않은 걸 새롭게 한다는 거는 더더욱 어렵죠.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배우고 도전하는 것들은 정말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 그 배움의 지속성에서 우리가 왜 이것을 배우려고 하고 이걸 배워서 무엇을 해야 하고 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써먹을지. 그래서 할머니는 여기에서 배운 걸로 가지고 아들하고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첫 편지를 써요. 첫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만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할머니가 배워서 좋은 게 바로 이런 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처음으로 편지라는 걸 써보는구나. 잘 지내느냐? 이 애미는 잘 지낸다. 많이 보고 싶구나. 아프지 말고 밥잘 먹어. 우리 강아지들은 어떻게 지내냐? 학교 잘 다니고 쟤다 보고 싶구나. 운전할 때앞잘 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거라. 그럼 잘 있거라, 엄마가. 자, 글을 모르시던 분이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니까 아들딸이 울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새롭게, 새로운 환경에서 배운 것들이죠. 그 변화와 도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하고, 배움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정과 새해에서의 배움, 또 배움을 통한 감사와 성취를 알아가고 있죠. 할머니가 과정과 사회에서의 배움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또한, 그렇죠. 과정과 사회에서의 배움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다른 누구에게 나눠주면서 그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대한 또 효과, 효능감, 그렇게 자존감,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감사와 성취욕을 느끼죠. 할머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머니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사와 성취감, 그걸 통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그 배운 것들을 갖고 친구들과 다양하게 배움을 통해서 즐겁게 사시는 모습. 자신의 배움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성취감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면서 새로운 것들 배우고 익히고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아마 성장하면서 또 다른 배움을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움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김갓난 할머니처럼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끝없이 어떤 배움을 해온 경험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는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한번 끄집어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는 것. 할머니가 새로운 환경에서 배움을 통해 겪은 감정 변화를 고려했을 때, 자신이 새로운 상황에서 배움을 받아들일 때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은 다양한, 우리가 배움으로써 풍족해지는 것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아, 이 배움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들을 주는지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적응력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또한 내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에 쉽진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어려운 점과 가능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래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좀, 내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아가 사회에 이로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들. 할머니 또한 마찬가지죠. 할머니가 가정과 사회에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과연 이 글을 배워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아이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편지 한번 써보는 거. 결국 편지를 쓰셨고, 또 동무들과 친구들과 같이 뭔가 배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 그게 이 할머니의 배움이었어요. 그게 이제 사회적 배움인 거죠. 친구들과 함께 가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사회적 배움이 사회적 변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나는 과연 어떤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이 배움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 최종적인 거는, 우리 감사일기 많이 쓰시잖아요. 감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감사의 마음과 성취감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배움의 경험에서 얻은 감사와 성취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시간까지는 안 돼서 일단은 제가 발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래서 결국 우리 친구분하고 이렇게 또,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쳤는데, 운동회 때 소고라고 하잖아요, 소고. 이제 막 이렇게 무용할 때 쓰고. 이것들을 하면서 옛날의 추억과 옛날에 했던 것들을 친구와 즐겁게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요 그림책도 저는 되게 유쾌하게 즐겁게 봤는데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요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배움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배움에서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 사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의 성장과 배움의 여정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도전을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그 경험이 어떤 치유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중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그 표현에 어떤 치유적 효과를 가져올지,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실까요, 선생님들?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있는 감정을 표현해서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시나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고,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오래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배움과 성장에서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이나 사건이 있겠죠? 그런 것들 한 번씩은 이 무궁무진 지나가는 그 사건들 중에 하나 기억해내도 그 순간이 나에게 준 내적 치유와 변화를 경험한 것들을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술술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끝없는 배움이 어떻게 삶에 치유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끝없이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뭔가를. 계속 배우고 있어. 그런 성장하는 과정에 내 감정, 내가 깨달은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삶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렇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배움을 더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갓나 할머니처럼 배움을 통해 내 자아에 발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갔을 때 아까 앞쪽에서 처음에 그 목표를 정하고 정한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되겠죠. 그런 배움의 과정에서 경험한 실패가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거쳐왔고 많은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다 성공하진 않았을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것들을 또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나에게 미친 영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훅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냥 시간에 따라 잊혀버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시간이 있었고, 그거를 이겨냈을 때의 과정과, 아니면은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배우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조금 성장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나의 가치도 알아보고, 나의 성장도 좀 알아보고, 그러면은 이것으로 통해서 나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 배움으로 성장한 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는 본모 배웁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는 선생님들 질문을 이따가는 마지막엔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 요거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시는지. 자, 배움은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소중히 여기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배움이 있고요. 배움이 현재에 풍요롭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미래를 위해 배움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 책에서 말을 해요. 커다란 일, 특별한 일만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게 나온 요 주인공은 지금 누군지 모르시죠? 작은 일 하나, 평범한 일 하나 해내는 것도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배움은 요렇게. 뭘까요? 이게 콩이에요. 나는 젓가락질을 못해.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저콩 하나 집는 것도 배우는 거야. 나에겐 배우는 거야. 작은 사소한 것도 내가 처음이고 내가 처음 배우는 거면 그건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커다란 거 먼저 배울 게 아니라 작은 거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화분을 사면 화분이 죽어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지 못해요. 근데 내가 그 화분 하나를 예쁘게 키워서 잘 가꾸면은 그거는 저에게 또 다른 배움이 되겠죠. 그리고 자전거 타기. 저는 자전거를 잘 타지만 저희 아이는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럼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거는 자기한테는 커다란 배움이겠죠. 이 친구에게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작은 배움은 현재 나를 되게 풍요롭게 해요.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해야 된다라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배웠어. 나 이거 잘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 작은 거 하나라도 배움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사랑을 배우게 되죠. 온전히 나를 위해 배우라는 거예요. 아까 그 콩은 누가 집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나를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배움은 아까 그랬죠. 자신감을 갖게 해주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를 내가 성취했을 때. 그러니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배움은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랑을 통해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내가 나만 알고 있던 사람들도, 타인의 마음을 알게 되고,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배우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도 어쩌면 배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제, 이 사례는요, 주인공이 좋아하는 일을 배우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 이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배운다는 것은 늦을 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배움의 때는 지금 배우는 게 지금 나에게는 시작이고, 희망인 거죠. 그러니 지금 시기가 나에게는 가장 적당한 시기이고, 지금이 나에게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 그러니 어떤 것을 배우게 되더라도 그 배움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배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해서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게 되면서 배움과 사랑이 커지게 되겠죠. 배움의 연령이 제한이 없어요. 아까 우리 할머니 보셨잖아요. 일상 속에서 작은 배움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공부를 잘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냥 행복한 삶을 위하고, 친구랑 같이 뭔가 배우고, 또 자식들에게 편지 하나 쓰는 게 다였는데, 그런 배움의 이야기로 어쩌면, 자기의 작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배움에는 연령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의 소중히 여기면서 배우다 보면은 분명 더 멋진 내일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앞전에 나왔던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 젓가락질 못해서 콩 하나 집는 거, 이 작은 거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자전거를 못 탔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뻔도 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게 돼요. 그리고 이 작은 화분 키우는 게 어려웠는데 이 작은 화분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런 주변에 작은 것들도 보게 되면서 소중하게 여기 소중함을 알게 돼요. 이 책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배움의 치유적 효과, 배움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배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거는 앞쪽에 뵀던 이제 우리 흰 고양이와 수도사의 고양이와 수도사의 삶에서 배움의 삶의 질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계속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둘만 있어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결국 배운다는 것은요, 온전히 나를 위해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주인공이 꼭 누군 것 같으세요? 고양이를 보고 이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굴 것 같으세요? 다 처음이야. 그런데 이 처음인 것들을 우리는 해본 것들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에는 누구냐면은 마지막에 꼬마가 이제 생일 케이크를 들고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결국 이 책의 주인공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모든 걸다 새롭게 한 거예요. 외국어도 배우는 거는 드라마나 TV를 보면서 처음으로 Good morning, Fred Port is daddy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손자 이야기하고 뜨개질을 처음 해보고 다 하나하나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할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손자가 생일 축하합니다 할머니 하면서 일어나 보니 냉장고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 동그란 얼굴에 흰 머리가 덥수룩한 모습으로 케이크 위에 촛불을 힘껏 불을 끄는 사람이 보여요. 바로 나예요. 그래. 나는 할머니가 쓴 거예요. 나는 지금 이야기에 나온 여기에 나온 이야기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많이 배웠지만 앞으로 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 나는 계속 배워야 하는 이 무언가가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서도 잊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잃어버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나. 그래서 나는 온전히 뭔가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모든 것들 배우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나를 배우는 시간도 충분히 가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의 의미를 좀 찾아봐야 하고요. 나를 사랑하게 하는 배움도 알아봐야 되겠죠. 배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 경험이 어떻게 우리 자존감을 높여줬는지 한번 써보세요. 요거는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움은 진짜 평생 배우라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처럼, 할머니가 배운 것처럼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그 배움으로 치유적 경험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최근에 새롭게 배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배우기에 늦을 때는 없다고 말해 공감하는지, 그러면은 나는 늦은 때, 내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배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배운 점을 어떻게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활용할 것인지, 그 배움은 앞으로 실현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문을 좀 마치고요. 선생님들,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무엇을 배웁니다. 라고, 한번 요 칸을 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 대표님. 나는 인생과 나를 배웁니다. 오, 나는 인생과 나를 배웁니다. 역시 끊임없이 나를 탐색하고 나를 배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 선생님, 생각하셨나요? 저는 쉼과 나를 배웁니다. 오, 쉼. 너무 중요하죠, 쉼. 그죠? 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와, 쉼과 나를 배웁니다. 좋아요. 우리 신지한 선생님, 생각하셨을까요? 예, 저도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알아가는 거고요. 요즘은 사랑에 대해서, 예, 계속,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맞아, 맞아. 배워가고 있어요. 와, 너무 좋아요. 사랑을 배웁니다. 저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푹 빠져있는 중국 드라마인지, 홍콩 드라마인지?
그냥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두 배우가, 주인공들이. 근데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고 배우게 돼요. 진짜 알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배려의 사랑?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사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학산이 대표님. 예, 오늘 처음 와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림 한참 구경했습니다. 저 그림책의 매력입니다. 예. 저는 나는 배웁니다에서 저는 사람의 한 줄을 배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한 줄을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꼭 네네, 메모를 맞아요. 해요. 예, 그래서, 와, 왜냐면 사람마다 표현한 게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대화를 한다든지 할때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한줄 정도는 기억을 해놨다가 저녁에 감사일전에 이렇게 쓸때 그걸 쓰는데 그 사람의 한 줄인데 저의 한 줄이 안될 경우가 많고 어떤 오, 경우는 공감이 그렇겠다. 되면 제가 그걸 또 네네. 제가 쓰기도 해요. 예. 저는 사람의 한 줄을 배웁니다. 평생 배울 오, 것 너무 같아요. 멋.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너무 멋지네요. 사람한테 많이 또. 배웁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사람한테 많이 배우죠. 내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 배우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멋져요, 선생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어미란 선생님, 가능하세요? 나는 작은 네. 것부터 배웁니다. 아, 다른가. 맞아요. 그것도 배워야 돼요, 진짜. 다름 인정하는 게 쉽진 않죠. 와, 감사해요. 우리 경남 작가님 말씀 가능하세요? 네. 네. 나는 인생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배웁니다. 역시 작가님이라 다르시네요. 다들 왜 이렇게 멋지세요? 이거 다 기록해 놓고 계시죠, 우 대표님? 네. 네. 우리 윤세한 선생님. 채팅창에 와. 쳐주셨네요. 네. 너무 좋아요. 나는 마음 나눔을 배웁니다. 요즘 아이들과 또 여러 만나는 사람들과 공감, 배려,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네요. 너무 멋지십니다. 맞아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최선미 선생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마이크 키신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말씀이 안 되실까요? 네, 안 되시나 봐요. 그러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는 인연을 배웁니다. 와, 우리 인세한 선생님. 감사해요. 나는 인연을 배웁니다. 이렇게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